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항공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항공주들을 계속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화제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자, 얼마 전엔 유럽 쪽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도 어쨌든 오케이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어쨌든 계속 이 합병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일단 중요한 포지션을 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중국 쪽에서 오늘 특히나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의 이제 봉쇄 해제 그리고 이제 뭐 관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마련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면서 이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또 합병에 대한 승인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 당국의 승인 결정이 또 남은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또 예상이 또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영국의 경쟁 당국은 또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제 시정안을 또 수용을 했고, 자, 이르면 예, 1월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는 영국 쪽에서도 역시나 결론을 좀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한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공정위 역시 승인 후에 첫 필수 신고 국가의 승인이 남에 따라서 향후에 따른 전망도 조금씩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쪽에서도 어쨌든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 쪽의 결정들이 차례차례 아마 이제 내년에 순서가 돌아올 텐데 그때마다 이제 가능성은 조금씩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뭐 주가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크게 반응을 하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 합병과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항공주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요 이슈, 이 대한항공, 이 아시아나 합병 승인, 중국 쪽에서 승인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를 살펴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항공 쪽을 이제 좀 뭐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좀 보기보다는 네. 자, 항공 쪽과 같이 관련된 뭐 리오프닝 관련주, 그래서 뭐 여행,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들이 오늘 또 강세를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쪽을 또 같이 함께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항공 이제 일본 쪽에 지금 관광객들이나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후쿠오카라든가 이런 쪽에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 거의 대부분의 공항에서 한국 이제 어가 좀 많이 좀 들린다라는 또 얘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입국자에 대한 이제 격리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도 1월 8일이거든요. 1월 8일부터 네.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뭐 지난주부터 뭐 이번 12월 달 들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중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외국이 이제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해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리오프닝을 거의 다 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을 이 대표님은 좀 보고 계세요?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당연히 먼저 가장 우선시 되는 것들은 일단 항공주가 우선시가 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 이제 또 같이 항공하고 같이 또 결합되어 있는 여행주가 또 이제 같이 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는 진에어랑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모드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은 뭐 진에어부터 한번 보도록 네네. 하시죠.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작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일본 쪽에 대한 항공편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항공편 이런 쪽으로 이제 보셨 때 일단 15분기 만에 지금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공급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이제 일본 노선에 대한 중심으로 좀 여객에 대한 수요가 또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노선들이 또 증가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권이 또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약 한 30% 정도 가까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하고 그다음에
항공료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에서는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쪽에 이제 1월 8일부터 오픈이 되는 이제 그쪽 이제 항공 노선들까지도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진에어의 계속되는 매출과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에어는 일단은 이번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좀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전까지 실적 발표 전까지의 또 진에어의 주가 흐름을 계속 봐야 되겠고 중국의 결국에는 이 LCC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 아마 내내 진에어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살펴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다음 종목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번에 지금 테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아시아나에 따른 이제 합병 승인이 이제 가장 이제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 이쪽을 좀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 자체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아시아나 네. 항공을 좀 가지고 왔고요. 아시아나 항공 역시나 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통해서 계속되는 뭐 매출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합병 승인이 나타나게 되면서 장 초반에 이제 또 급등세를 좀 이제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급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약 보합권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적인 측면이나 지금 이제 항공주에 대한 이러한 매출에 대한 회복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볼 때 아시아나 항공 정도면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지향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당연히 대한항공이 좀 좋겠지만 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역시나 지켜보시면서 이런 테마 쪽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이제 만 원 저점 찍고 좀 추세가 전환되고는 있는 상황인데 아직 뭐 시원하게 시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합병이 만약에 완전히 승인될 때까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항공기에 대한 피크 관광객에 대한 피크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좀 산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년도에 이 2019년도치에 나왔던 관광객의 수요 자체라 약 한 70%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 정도 이제 2019년도에 대한 피크치에 대한 부분을 100% 정도 이제 회복을 하는 시점은 2024년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세에 대한 증가일 뿐이지만 실적으로 그 회복이 완만하게 좀 돌아가는 2023년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도 어쨌든 지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한번 계속 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이제 모드투어입니다. 모드투어. 네, 이제 뭐 항공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하늘길이 조금씩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항공 이제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행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것들은 좀 항공 이제 관련 쪽에 비해서 조금은 느리게 좀 수요들이 좀 올라오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에 대한 후발주자로 인해서 이제 투어 관련주, 여행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모드 투어 쪽이 이제 저 모드 투어 쪽을 이제 선별을 좀 해 보았고요. 네. 뭐 하나 투어랑 뭐 참 좋은 여행이랑 이런 쪽들도 많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쪽들 역시나 조금은 무겁게 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드 투어 쪽을 이제 선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여행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일본의 관광객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드 투어 쪽에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즉 지금 시즌인데요.
지금 시즌에서 이제 일본 여행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뿐더러 중국에 따른 리오프닝 수혜도 같이 좀 톡톡히 좀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드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쌍바닥에 대한 뭐 자리를 조금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다시금 위쪽으로 해서 좀 반등을 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 역시나 조금은 부담 없는 자리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드투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 보시면은 쌍바닥 지금 잡았고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무드투어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여행주들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말씀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탑픽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최선호주는 이제 항공 쪽에서 이제 진에어를 또 선별을 해 보았습니다. 네, 진에어. 네, 뭐 앞서 또 진에어 또 많이 또 이제 얘기를 또 나눴는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쪽에서 수급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면서 이러한 물량들을 기관들이 좀 다 받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매출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어떻게 올라올 거다라는 부분들이 특히 항공주 쪽에서는 좀 예측이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진에어의 기관적인 기관들의 수급들을 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에어에 대한 이제 뭐 매수 포인트는요. 매수가는 이제 16,500원 이 정도로 해서 하시면 좀 충분히 좀 접근이 용이하실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급등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6,500원 구간을 좀 매수가로 좀 선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치는 18,200원으로 잡았습니다. 약 한 10% 정도 구간에 이제 수익 구간이 되시는 구간으로 좀 잡아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한 흐름으로 이제 올라갔다가도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한 10% 정도 구간인 18,200원 정도 구간으로 좀 잡아보았고요. 손절가는 조금은 짧게 14,950원 구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에 대한 이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환율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오늘도 환율이 1,26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유가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내려와서 안정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들 중에 LCC 그중에서 진에어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고 오늘은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해 뵙겠네요. 새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